황대봉 대하가족 명예회장의 묘비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묘비 제막식은 5일 오전 11시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선영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병석 국회의원, 미망인 박소학 여사, 장남 황인찬 대하가족 회장, 유가족과 친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인연은 좋은 삶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 아버님과 좋은 인연을 가지셔서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인연과 좋은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영위하고 싶습니다. 제막식에 앞서 해맞이회 회원들의 집례로 산신제가 올려졌고, 이어서 선대 어른들에 대한 담비제가 거행됐습니다. 참으로 공동체 모든 성원들의 정성과 뜻을 담아서 만들어진 비문 제막이기 때문에 숭앙받아서 마땅한 그 내용들을 오늘 비문 제막을 통해서 그 뜻을 논리 자자손손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격 제막식에서는 장남 황인찬 대하가족 회장을 초원관으로, 홍철 비문건립 추진위원장이 안관, 이석수 추진위원이 종원관을 맡아 분향하고 잔을 올렸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포항 지역 사회가 여러모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회장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앞으로도 회장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나 생전의 뜻을 받들어서 고향 발전에 우리 모두가 매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세워진 국회의원 영안 평해 황공대봉 비석에는 총 1,600여 자의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비신의 뒷면과 옆면에는 선대 이력과 고황 명예회장의 지역사회에 끼친 업적, 유족 등 가족관계가 새겨졌습니다. 특히 묘비는 상주산 화강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비석의 머릿돌인 이수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이수의 모양과 다르게 해학적으로 묘사됐습니다. 또 가운데는 나라 사랑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양각됐고, 비석을 만든 비대석은 연꽃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